선택하여라. 무작위 히히 카드를 획득합니다. 보스 유물을 교체합니다. 커피. 아무리 와서라도 잠만 자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정권 수양. 테세우스의 배처럼. 저것도 디펙트가 아니라 그렘린이 만든 무언가가 아니었을까? 결론, 충돌 강타. 안녕하세요. 와처도 많이 죽어요. 와처 너무 어려워요. 네, 와처 잘 모르겠어. 근데 잘 죽어도 디펙트보다는 훨씬 덜 죽음. 디펙트가 훨씬 많이 죽지. 와처 승률 높은 사람은 높을 텐데 잘 모르겠어. 어려워. 아니, 카드 썼는데. 카드 게임에서 내가 눌렀는데 해야 돼? 아, 눌렀는데. 야식. 4뎀증, 6뎀증. 하스. 아. 네슬더스를 그렇게 아끼진 않지만 하스랑 비교해서 해야 되겠나. 슬더스는 적어도 게임 켜놓는다고 렉 걸리진 않는다고. 네, 물론 사운드가 조금 없어지긴 한데 그거는 모드 때문이니까. 하스스톤처럼 막 켜놓으면 렉 걸리고 막 여관에서 바람 쐬는 소리 나고 막 그러진 않아. 아씨. 와처가 자주 죽는 이유가 세다고 깝쳐서 자주 죽는 거 아닐까? 몸을 안 사려서. 분화 시간의 모래가 52딜을 킬각 맞지. 그러면은 수비 올리는 게 맞네. 라그 뒤처리 고요함. 보스가 저거라서 공격 카드 추가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투월 붕괴. 요정사면 제거를 못하네. 요정사고 블리트 하나 잡는게 제거하는 것보다 이득 아닐까?
라가블린 딱대. 분노 조절. 굿. 해시계. 해시계 수월. 여기서 요정 빠질 것 같아. 요바각이다, 요바각. 빠세. 피도약 휘갈기 몇번 회피도약이랑 휘갈김이랑 역할이 비슷해서 코프트가 꽤 있으니까 회피도약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카드 다 먹지 않아서? 아, 마요 먹어야지. 저혈? 소주? 병요정 있는데? 아닌데. 해시계인데 그냥 넘기는 게 낫지 않나? 해시계인데 이거 3코덱 유물 나오는 게 더 좋았을 건데. 아스트롤라베 이런 거. 네, 뭐 먹기도 좀 그러네. 안 먹어. 편식. 카드. 카드. 꼬라지. 선 넘네.
아이 개 거지같은 게임. 내 평. 정말 거지 같다. 경쾌한 볼링 소리. 휘갈김이 더 나았을까? 영영영. 행꽃 휘갈김.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대결 운명 가르기. 덱을 돌리기에는 타격 수비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해식인데 계속 덱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쉴 때가 됐군. 쉴 때가 됐는데 왜 쉬질 못해. 킹기 갓 어리. 요바 세머항 학습. 선택받은지 포켓몬 대권에 아니 범인은 세머함.
새 모함 아귀 저금통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제발 좋은 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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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 마요 한 장씩 소금 마요 하나만이라도 전지 외세 외세도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이거 분괴로 그냥 취약 걸어놓고 다음 턴에 충돌 강타 뽑아서 잡으면 되지 않나? 충돌 강타 안 나오면 킬각이 나올 건데 그래도? 와장창 쪼개는 가면 오예 격분도 좋지만 그래도 이 추가 더 좋을 것 같은 갓방 와우 저금통 아깝긴 한데 그래도 제거가 좋을 것 같아 지금 덱 구성이면 주판 있으면은 마요 안 써도 된다 기갈기 있으면 좋겠네. 마요가 괜히 들어오고 올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병풍 전지로 그냥 쓰잘데기 없는 카드 없애자. 이래도 아직 안 돌지 않나? 도나? 도나? 도네. 시간의 모래 0코스트 만들어서 시간의 모래 같이 돌리는 게 더 빨리 잡을 것 같네요. 연골 보고 차원. 아 잠깐만 해시계 있으니까 코스트가 오르네 오쎄 오마이갓 이지 세 장 예 나왔다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겠네 그보다 그냥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이게 맞겠다 웬만해선 터질 일 없을 것 같은데 첨탑에서는 근데 첨탑에서는 터질 수 있어
쓰레기 이벤트. 구상 휘갈김? 근데 돈 없어. 구상이고 나발이고 제거가 짱이지. 구상 사면 제거를 못해가지고 뭐 당연히 유물이 없는 거보다 유물이 있는 게 세죠. 볼리 순수는 들어와 갖고 정권 수양 이제 필요 없지 않나? 와우. 그래서 분화 못 뽑았으면 꼬였다. 지옥불. 킬각 맞지? 이거 다 태웠는데 안 죽으면 어떡해? 표창 격분. 편안합니다. 전지도 지금 쓸모가 없네. 방금 눈 꺼져. 뿔거리. 여기서는 와플 돈 받고 파네. 어디 사는 그렘린 아저씨는 공사료 해주던데. 아하. 아씨, 물고기 도자기. 안 돼. 아, 전지 잘 없앴다. 안 그래도 꼴찌덩어리였는데. 전지님, 이렇게 될 것까지 모두 알고 계셨군요. 니값. 완타보야, 씨. 미라솜. 근데 뭐지 왜 이렇게 잘 줌? 뭐 부족한 게 없네. 이 와처가 부족함을 알까요? 아 맞다, 웨스 써서 그 뭐냐 그 웨스에서 탐욕의 손 나올 수 있어가지고 열어봐야 되는데. 아니 이막 돌 때만 해도 비실비실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잘 풀렸지? 고기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잘 풀렸다. 가면 나오고 가방 나오고 주판 나오고. 12힐 나에게 용기를 줬음. 일어서라 마차. 상대는 니오를 좌선시킨 심장이야. 요정정님, 요정이다 한 것 같기도 한. 인공물 첫 턴에 낚아낸 거 봐. 근데 왜 첨탑에서, 아니 왜 슬더스에서 저 왜 상태 이상 막는 게 인공물일까? 아티팩트 안녕하세요. 발굴. 에. 명품. 지울 게 없네. 정권 수양. 취약 약화. 자꾸 수양 필요 없는 거 맞지? 으아. 와우. 아, 유물이나 사가자. 유물 점수 안 되지, 지금. 24개지. 저거 창방 죽여도. 50, 15, 20, 24. 창방 잡아도 24개임. 여기서 역배를 한다고? 야수의 심장. 이건 야수로 거른다. 누굴 죽이려고 지금. 지금 드는 생각, 회피도약을 하면 이 턴에 속불거리 버려야 되는데. 아니 속불거리가 뭐가 문제냐면은 백년 퍼즐이 발동이 안 돼.
아, 이렇게 하자 그냥. 아니다, 도약하자. 왜 그랬을까? 그냥. 어, 봄타. 오, 올강화. 6장 올강화. 이대로 레디하면 다음 턴에 상태 이상 5장 잡힌단 말이야. 오벨카드 더미에 하나 버려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진노 카드를 버려놓고 이렇게 두 장만 뽑으면 한 장이 뽑을 카드 더비 남겠죠. 그러면은 분화가 잡힐 확률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은 아! 아니! 아니! 마음의 옷에 아니 주판 마음의 옷을 한다. 주판 아니 내 주판 왜 왜 못 막는데. 만겜이야. 아, 주판 튕기는데 시간 걸린다고. 그러게, 계산 디지털 계산기를 썼어야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판 튕기고 있어. 마음의 옷이었으면 안 맞았다. 기계적인 계산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처음 타는 교훈.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말게. 길게 쓰네. 봐봐, 분화? 시간에 뭐해? 분화 컷. 슈퍼 패스트 모드를 켜서 주판 방어도가 들어오기 전에 맞은 것이다. 무조건 슈퍼 패스트 모드가 잘못한 것. 진짠가? 아, 1초만 늦게 잡을 걸. 불편. 점수 꽤 높을 것 같은. 3500은 넘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씨. 쓰레기. 퇴. 아, 그러네. 아닌가? 그게 아닌가? 완넘 했었나?